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들여다봐야 되고 또 중국 소식에 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투자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도 중국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중국 경제, 소비, 투자, 수출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어떤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미중 무역 협상 향후 전개 방향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소장님 한번 모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 빅딜, 미니딜 하다가 이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페이즈 1 딜, 1단계 합의. 그렇다면 앞으로 페이즈 2, 페이즈 3가 있나요? 네, 그 1단계 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을 최대 500억 달러 정도 수입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연간으로? 아닙니다. 2년에 걸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2년에 걸쳐서 5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농산물을 무려 91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고요. 가장 많이 했었던 때가 2017년, 15년 이 당시였는데 이 당시에도 270억 달러밖에 수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문서로 이제 약속을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1월 초에 보면은 에펙 정상회담 기간에 문서로 합의 문서와 관련해서 사인할 것을 보시는데요. 이 안에는 중국이 약속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천만 톤에 달하는 그 대두 수입 그리고 70만 톤 정도의 돼지고기 수입 그리고 수수도 한 70만 톤 수입하는데요. 수수 같은 경우는 중국의 꼬량주를 만드는 그 원료로 쓰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양을 다 수입하더라도 다 100억 달러가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합의 문서에 구체적인 수입 물동량이 적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지난 5월 달 같이 밥상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정부도 할 말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1단계와 관련돼 미국에서는 이를 협의와 관련된 이야기로 했지만 중국에서는 단순히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3주에서 5주간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문제는 1단계 협상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12월 달부터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협상은 지적재산과 관련된 중국에서 법적인 그 강제 조항을 넣어야 되고요. 또한 기술 이전 강요와 관련된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들을 실제 그 실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행 감시 수단을 두는 문제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실무자급에서는 매달 회의를 해야 되겠고요. 차관급 회담으로서는 무려 그 분기당 한 번 그리고 장관급 회담은 연 2회 정도 열려가지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문서로 써졌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핵심 이익 그리고 주권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서 시 주석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 주석의 위치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민감한 상황에 있는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영구 집권과 관련해서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사실상 영구 집권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 3기 임기까지 앞으로 3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도 더 하는 걸로 중국에서는 내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후계자와 관련해서 현재 충칭시 서기로 있는 천민월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배트맨과 로빈식으로 자신이 항상 뒤에서 막구 정치를 하고 천민월 같이 자기가 절강성에 있을 때 쉬자준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파벌도 없고 자기 밑에 항상 꼬봉을 얼굴 마담으로 내어서 막구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역학관계상 중국 정부가 국가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2단계, 3단계는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타결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이고 또 중국 내 무슨 뭐 권력 투쟁 내지는 권력 승계 과정 얘기 듣다 보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요 늘. 이거 뭐 밑도 것도 없으니까.
성장률 지난 주말 자 6%를 가지고 92년 이후로 이제 쭉 GDP 성장률을 발표한 중국이다 보니까 통계치 발표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다 쇼크다 하는데 아 저는 쇼크인 게 그 덩치 큰 중국 경제가 예? 남들은 지금 뭐 마이너스 성장 나올까 봐 다들 허허거리고 있고 미중 간에 그렇게 관세 때리고 무슨 뭐 물동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사는 판국에 아직도 6% 성장이면 저는 서프라이즈인데 쇼크가 아니고 이번에 그 미국 중국 성장률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해석하고 받아들이십니까?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6%가 깨졌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전에 중국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 성장이 올라가면은 대충 한 50만에서 한 6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12%, 15% 성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1%만 성장하더라도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200만 명 정도 고용이 창출이 되는데요. 6% 성장을 했다는 것은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한 700만 명 거기서 플러스 뭐 그 농민공들까지 포함시켜서 1200만 명 정도를 충분히 고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6% 성장을 잠재 성장률로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6% 성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그 1월 달부터 2조 위엔을 그 투자를 해가지고 각종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새로운 수요 산업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들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생산 유발 개수 같은 경우는 0.2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5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인프라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실제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중국도 현재 중중국 함정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고용이 창출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GDP 성장률과 정부 목표를 보면 계속 하향 추세인데요. 중국은 장기적으로 5%, 4% 쪽으로 계속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무역 수지와 수출입 분포를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중국의 수출이 줄고 있고요. 또 내수까지 위태로워지면서 중국 수입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구조적인 경기 하락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지금까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성장을 이끌어왔는데요.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제조업 전체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전쟁에 따라서 생산이 줄게 되고요. 또 생산이 줄다 보니까 고용까지 감소하면서 이런 투자 위축 현상이 심각해지는데요.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버블이 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돈을 풀었을 경우에는 주택 버블이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전과 같은 레버리지 그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준율을 좀 낮춰서 시중에 돈을 좀 푸는 방법 그리고 SOC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채권들을 발행시켜서 그나마 고용이라든지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를 쓰는데요. 이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지금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공식적인 그 보다도 더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앞으로 그 성장 주도의 성장을 했을 경우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소영님 저는 아까 그 보여주신 성장률 추이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뭐 무역 수지 규모 그리고 수출입 증가율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외에 우리 그 어지간하면 경제학 개론 때 배웠던 거 어지간하면 오래 평생 기억하지 않습니까? GDP 산출 방정식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빼기 수입 그냥 중국국으로 해도 저런 식의 추이를 보이면은
수출도 줄어 고정자산 투자도 저렇게 옛날에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겨우 뭐 8%대 성장 보이던 게 저렇게 뚝 떨어졌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6%가 나옵니까? 저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 6%라는 숫자 자체를. 네, 6%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근 60%가 소비에서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 중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소비가 현재는 그 가장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1일서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 기간에 무려 소비가 8% 정도 늘었고요. 또 1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전부 기다리는 광군제입니다.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텐센트가 무지막지한 그 쇼핑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전체 소비의 근 20%가 소비가 될 정도로 소비가 주요 그 성장 엔진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에서 현재 생산이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고용이 작년 7월달 이후에 무역전쟁 이후에 무려 500만 명 정도가 고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고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서비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정책이 어떤 쪽으로 나가느냐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은 5G와 관련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에서는 5G 자격증을 올해 6월 달에 4대 그 통신사에게 할당을 했고요. 이 때문에 현재 10개가 넘는 5G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5G와 관련해서 국제 표준 그 필수 특허라고 해서 SEP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안에서는 5G와 관련된 기지국이 15만 곳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연말까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2배, 미국의 10배 정도에 달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5G가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시키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에서도 현재 5G와 관련해서 컴퓨터라든지 전자정보, 그리고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전체 신흥시장의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주식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아의 그 반도체나 IT 관련주들이 끌어올리는 주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요 앞에 보여주셨던 이 그래프에 한번 그래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금 이 막대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에 쭉 올라간 게 저게 2025년도를 의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제일 아래쪽에 저 빨간색 중국이 그 위에 있는 EU나 파란색의 미국 합해봐야 중국인데 저게 지금 어디서 예측한다는 겁니까? 중국 자체적인 예측인가요? 아니면 무슨 어디? 이 부분 관련해서 일본 안에서 IT와 관련된 장기 전망을 하는 회사가 야노 경제연구소인데요. 네. 여기서 5G의 세계 시장에 관한 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근데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 일본의 그 연구소에서 했다 내놨고 만약에 저걸 갖다 또 미국도 다 볼 텐데 저 그림 보면 미국이 이거 살살해서 안 되겠다 싶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미국 장비 제품들 수출 금지 정책을 쓰고 있고요. 네. 또 중국 안에 그 첨단 산업들과 관련해서 하이키 비전과 같이 CCTV를 만드는 회사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AI하고 접목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이런 것들도 미국의 수출 금지시켰고요. 드론 수출 금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5G와 관련된 경제 효과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2,800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전자 부품 수요뿐만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 수요도 급속히 늘어나고요. 또 하드웨어가 발달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발달을 또 이끄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5G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이 세계 표준을 갖고서 세계의 글로벌 패권을 쥐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판을 뒤바꾸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중 간의 충돌이 앞으로 2025년도에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은 당장 이제 뭐 6% 성장 그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연초에 제시했던 그 6에서 6.5에 이제 벌써 하단까지 왔고 이러다가 연간으로 6% 뭐 연간으로 6% 안 지키시면 뭐 나중에 발표만 6% 하면 되니까 중국은 되긴 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또 즉각적으로 바로 본능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그러면 대응책, 경기 부양책 내놓겠네요. 아, 6% 성장하는 나라에 뭔 놈의 또 부양책입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의 다음 정치 행보와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중국 사회 안에서는 임금 체불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임금 체불?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원성 그리고 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시위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뭐 정적들로 하여금 시 주석에 대한 공격의 빈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을 좀 풀어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인 그 고용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레버리지 정책을 쓰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내년도죠. 당장 태양광과 관련된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고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를 유치시켜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기 배터리와 관련해서 납품하려고 했지만 테슬라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생산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인 뭐 도로 가장 손쉬운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컨벤션 센터 짓는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그 버블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림에서 보신 바처럼 대중국 농산물과 관련된 수출이 급격히 감소를 했는데 다시 예전 수준으로 다시 좀 끌어올리면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 지금 나오신 김에 환율도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지금은 자꾸 70원을 갖다 왔다 갔다 물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은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무역 협상이 그럭저럭 파국으로 향하지 않으면서 일단 위안 약세는 멈춘 상황이거든요. 궁금한 거는 지금 아직 7.07대라서 아직 여유는 많습니다만 이게 다시 저 7위안 밑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싶어가 그러면 우리도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7위엔 선이 상당히 그 위태로울 수 있다고들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네. 볼 때는 위엔화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보입니다. 앞으로도 약세? 예,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이제는 그 줄 수가 없는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엔화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무역전쟁과 위엔화 환율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여기 보시는 무역전쟁이 첨예화됐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당시에는 위엔화도 약세로 유도시켰고요. 무역협상 국면, 그러니까 파란색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엔화를 다시 또 절상시켰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현재는 이런 그 경쟁 구도에서 지금은 협상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엔화 같은 경우는
7.4 유엔에서 7.6 유엔 그 선이 아무래도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현재 위에나 같은 경우는 7.4 유엔 전후를 바닥으로 해서 7.2 유엔 그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미중 간의 환율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3년차 금리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금리차가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엔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 그리고 위엔화와 관련된 리스크 그 온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역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면은 위엔화 같은 게 조금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 산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걸 없애라 그리고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폐기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만약 폐기했을 경우 중국 산업단체 그리고 우주강국이라든지 중국 제조 2025가 끝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들어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외자 출제 그 철폐 시기가 있는데요. 금융업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그 시장을 개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소매 증권업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업무 그리고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까지도 시장이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외환시장 그 완화 그리고 이런 그 현황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주가 변동성도 커지지만 위엔화와 관련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주가 환율 변동성이 이전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스럽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제가 짓궂게 변동성이 예. 커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가능하겠는데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네, 아무래도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고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IMF가 예측했듯이 5.7% 성장, 5%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중진구 감정이 빠져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정책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성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 경제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 GDP의 한 16%를 차지합니다. 성장 동력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한 26% 그리고 GDP 대비 수출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좀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한번 지금 1부에서도 LG연구원의 그 배민건 위원님하고 다루는 봤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른바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실적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컸죠. 예, 그래서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MSCI 아시아 신흥 증시를 보더라도 6% 성장을 하면서 증가를 하면서 뭐 대만의 10.5%라든지 중국의 7.3%보다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주요 업종 추이를 보면은 아시아 이머징 시장 중에서 정보 기술이라든지 일반 소비재 업종이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반도체 투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반도체와 관련된 5G 수요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그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 같은 경기 회복 시에는 바로 먹자 놀자 쓰자는 쪽에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쌓는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여도 아시아 신흥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한국, 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는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반도체 저기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시는군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현재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고요. 8월 달 들어서 반도체 판매와 관련해서 DRAM이라든지 후레쉬 메모리 이런 그 우리의 주력 종목들이 이제 판매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PMI는 세계 지표가 9월 달 들어와서는 7월 달 대비해서 무려 0.4%포인트 올랐는데요. 신규 수주라든지 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또 조금 전에 그
소부방이라고 소부장. 아, 소부장.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30초짜리. 예. 홍콩 뉴스 계속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됩니까? 네, 홍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중국 정부의 자연 소멸 정책을 가장 마지막 단계인 뭐 실탄도 발사하고 있는데요. 실탄.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압박 전략을 쓰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해결되기가 단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권위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압박을 누르기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서방의 그 견제 때문에 홍콩 사태는 좀 장기화되고 강제 종료까지는 당분간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너무 그 리스크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1부, 2부 통틀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항상 이렇게 묵직한 리스크 요인들이 시장에 잠복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즐겨도 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